수 있는 데 생각하고 결심을 하고 나오게 됐습니다. 박병수 씨가 평소에 우리말 지킴이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요? 사람들이,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작다, 적다, 다르다, 틀리다를 혼동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성격상 그때그때 지적을 해주는데 굉장히 귀찮아해요. 뭐라고 하던가요, 그러면? 뭐, 저기, 통하면 됐지. 뭐, 저기, 왜 간섭이냐, 이런 식인데.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네. 친구들아, 새해에는 우리말 바르게 쓰자. 알았지? 그렇습니다. 2013년에는 바른말 쓰기, 우리말 쓰기 중요할 것 같네요. 박병수 씨와 1단계 함께 하지요. 지읒으로 시작합니다. 중요하거나 기본이 되는 것. 서류 작성이 이것 된 업무이다. 주. 주, 맞습니다. 8주. 탈주 있습니다. 주인공. 주인공 있습니다. 기대주. 기대주, 그렇죠? 활주로. 활주로 있습니다. 주사기. 주석이까지 박병수 씨 1단계 300점 획득했습니다. 아침 햇살처럼 밝고 아름다운 노년을 맞고 싶다. 김은선 씨. 멋진 할머니의 도전,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하자! 네, 김은선 씨가 본인을 멋진 할머니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왜 멋진 할머니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나이가 많아도 열심히 배우는 것에 열중하고 있고요. 도전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거 배우고 계세요? 지금은 이제 복지관에서 요가랑 팝송을 배우고 있어요. 팝송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Why does the sun go shining? Why does the sea rush to shore? 네. 야, 김은선 씨가 부끄러워하실 수도 있는데, 부끄러워하시지도 않으시고, 자신 있게 또 노래를 한 소절 뽑아주셨는데요. 이 기세로 또 1단계부터 차근차근 나가보면 좋겠네요. 이롭지 않게 하거나 손상을 입힘 뜻인데요. 손 이거를 끼치지 마라. 해. 해. 정답. 햇살. 네. 햇살이라고 하셨죠. 햇살은 사이시옷이 들어가야 됐습니다. 김은선 씨 1단계 50점 획득했습니다. 젊은 엄마의 감각적인 우리말 실력을 보여주겠다. 양진선 씨. 오늘 다리들로 멋진 친구, 멋진 엄마, 멋진 딸 되겠습니다. 아자, 아자. 네, 새해를 맞아서 제일 많이 하는 결심이 남자분들 금연이잖아요. 금연에 대해서 양진선 씨가 하실 말씀이 많다고요. 예, 2009년도에 금연 상담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흡연을 해본 적이 없어서 담배를 왜못 끊나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상담일을 하다 보니까 담배 중독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금단현상이 얼마나 괴로운지 알게 되었고요. 이제 금연을 시작하신 분들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보건소 방문하셔서 도움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양준선 씨와 1단계 함께 합니다. 이제 한 문제 남아있는데요. 문제 드립니다. 네, 4번 문제는 치읓으로 시작합니다. 일정한 몫이나 양을 뜻합니다. 한달 이거 약을 받았다. 치. 치. 정답. 날치. 날치 있습니다. 치바지. 치바지 있습니다.